좀 갈대 꺾기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맞았는데 스쳐 맞았네요. 네, 이번엔 조금 더 정확히 맞긴 했는데 아직 살아 있어요. 야, 세발 맞고 끊어졌죠? 자, 제가 또는 자세 궁금해 하시니까 한번 제가 옆에서 또는 자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정면으로 한번 여기서 타켓을 놓고 타켓을 놓고 왔는데요. 여기에서 저 타켓 조준하는 뒷모습. 하탄, 상탄, 이래요. 네,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 정도 쏴보면 이 거리감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하탄 수준을 해가면서 0점을 맞춰가요. 아, 여기 있군요. 탁구공을 놓고 왔는데. 저 샷을 한번 시도해 보죠.
지금 핫한이니까 제가 약간 들어서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좌우탄은 그다지 빗나가지 않으니까 상하탄 조준이라서 제가 이 조준할 범위 0점 잡는 기준을 약간 올려서 또는 내려서 샷을 하면 이렇게 좀 정확히 맞을 수 있고, 직선으로 된 부분이 일단은 초보자한테는 중요해요. 그 부분이 좀 정확히 계속적으로 직선이 유지가 돼야 그 다음에 상하탄을 잡을 수 있는데, 상하좌우 다 왔다 갔다 하면 본인 자체도 아마 재미가 없어질 거예요, 세충이. 그러니까 일단은 상하탄은 나중에 잡더라도 좌우탄 먼저 잡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